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티비 보험교육원 김영훈 원장입니다. 낯익은 얼굴도 있네요.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스티비 교육원 자격증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스티비 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합격에 도움이 되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수험 생활을 했거든요. 작년에 저는 신체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자랑 자격증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우리 교수님들 또 말씀하실 겁니다. 훌륭한 교수님들이 와서 좋은 말씀, 또 좋은 정보 많이 듣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제가 많이 얘기하면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많이 제 얘기를 들으러 온건 아닐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또 말씀 많이 하도록 교수님들한테 기여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우리 자격증 설명회 사회에 맡은 김광준입니다. 진짜 자격증 설명회 한 날만 되면은 날씨가 많이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따뜻해서 좀 다행이고요. 개인적으로도 내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날씨처럼 좀 화창한 날에 웃을 수 있도록 됐으면 제일 좋겠고요. 오늘 순서는 먼저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잠시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 과목 우리 선생님들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선생님들이 조금 도착하신 시간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신체 과목부터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 거 있죠? 예. 우리 손해상사 시험 안내 및 합격 가이드요. 예. 요게 지금 애석하게도 내년도 여러분들이 시험 볼 40회, 2017년도 40회 시험에 대한 시험 요강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39회 시험 요강을 넣어놨고요. 근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 트렌드 같은 경우는 39회 때 가장 큰 차이는 시험 날짜였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8월 말에 보던 시험이 갑자기 8월 초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많은 혼란이 좀 야기됐는데 지금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험 트렌드가 지금 전체적으로 9월 말 이전에는 합격생을 발표하는 트렌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합격 예정 인원도 아직 발표되진 않았는데 현 추세라고 하면은 39회와 40회는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 사항은 저희들도 이제 금융감독당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그거는 학원에서 확보하는 순간 바로 게시판이나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설명회 때좀 바뀐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과거에는 우리 설명회 때 장학생을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했는데 그래서 뭐 전액을 지급하는 장학생하고 뭐 준장학생, 그다음에 뭐 행운상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바꿔가지고 과거 보면은 유예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그 전년도에 열심히 들었는데 애석하게 탈락하신 분들 중에서 선별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앞쪽 게시판에 보시면은 우리 그 인스티비 합격 지원 장학생 선발 그 공문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유예생이신 분들 특히나 39회 때 우리 학원 소강을 했다가 애석하게 떨어지신 분들은 지원을 해주시면은 최우수 장학생 한 명, 요분은 이제 2차 시험까지 기본적인 특강을 제외한 학원 현장 강의 전체 면제입니다. 예, 한 명을 선발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분을 선발해서 50% 이제 수업료 감면을 적용을 할 거거든요. 과거같이 뭐 행운권 추첨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러면은 예전보다 이거 참석한 사람한테 뭔가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학원에서는 준비를 했죠. 예, 오늘 행운권 다 작성하고 들어오셨죠? 예,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약 그 상품권을 지급을 할 겁니다. 요거는 백화점 상품권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쇼핑을 하셔도 되고요. 외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오늘 그 1, 2월 달 개강 그 시간표는 다 대부분 갖고 계실 텐데, 만약 1, 2월 달에 수강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온라인 1개월 무료 수강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금일 설명회 이후에 교재 구입 시에는 50% 할인하는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 그 참석하시는 목적을 물어보니까 교재 할인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천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 가이드는 보시는 것보다 우리 각 과목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학원에서는 2014년도 이제 합격생들부터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면은 그런 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실무 수습을 받아야 되는데 보험사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랑 보험 자동차 보험이랑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공제조합 직원들은 이제 그런 어떤 실무 수습 예외가 그 적용이 제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6개월간에 300시간 이상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합격생들 특히 우리 학원 수강생 분들에게는 실무 수습 시 어떤 혜택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원장님께서 전액 다 학원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해서 이제 강사분들 이제 업계 최고의 강사분들을 모셔다가 어떤 이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시험에서 어떤 시험 준비에서 미진했던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론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조금 심도 있게 하는 실무 수습을 진행을 했고, 그때 이제 실무 수습했던 분들 전원 다 지금 다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 2기 이생들 또 전원 다 실무 수습을 마쳐가지고 논문까지 다 패스를 해서 이제 다 전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3기생들이 지금 실무 수습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논문 1차 발표까지는 며칠 전에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꼭 여러분들의 합격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합격 이후에 혹시라도 그런 어려움, 실무 수습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실무 수습 과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까지, 즉 합격 이후에 자격증 등록까지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져주니까 그런 거는 추후에 합격하신 다음에, 예, 합격하신 다음에 학원으로 알아보시면은 상세하게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각 과목별로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먼저 신체 2차 과목, 예, 지금 우리 이제 학원 1차 선생님들하고 1차 과목을 2차 선생님들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 선생님들 하실 때 1차는 같이 붙여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우리 신체 2차 대인 실무 담당하고 있는 오용왕 교수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